캠핑을 즐기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힘들게 챙겨가지고 가는 것 바로 바비큐 그릴이죠. 이장 우리 장비가 먹기 좋게 아니라서. 고기를 익혀주기에 사랑받는 필수 아이템이죠. 이걸 갖고 다니니까 좀 불편하죠. 크니까. 고가 장비잖아요. 왜냐면 저희가 캠핑이 많이 지금 보편화되지만 고가 장비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제는 대중화가 안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명기 달인이 들고 온 이거는 종이 박스. 이게 훈연통이 되는 거죠. 훈연통. 훈연통은 보통 쇠 아닌가요? 쇠? 그렇죠. 쇠죠. 새로 된 바비큐 그릴을 대체할 만한 훈연 바비큐 그릴을 이 종이 박스 하나만 있으면은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김명기 달인. 상자 모서리마다 젓가락을 뚫어 꽂아주네요. 그리고 그 나무젓가락 위에 그릴을 올려주고 그 위엔 물이 담긴 그릇을 올립니다. 그리고 물이 담긴 그릇 위에 그릴을 하나 더 올리네요. 이제 고기를 데워줄 숯에 불을 붙이고 스튜디오에 종이 박스를 덮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비큐 그릴은 완성! 이제 먹기 좋게 고기를 잘라 양념하고 그릴 위에 잘 올려주기만 하면은 모든 준비 과정은 완료. 자, 이제 잘 구워질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은 된답니다. 아니, 그런데 달인, 이거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거 종이 다 타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바베큐 통에 넣고 그냥 구워 먹는 건 봤는데 이건 진짜 대박이다. 근데 박스는 안 탄다? 절대 안 탑니다. 지금 소리 들리세요? 막 뽀글뽀글뽀글뽀글 소리? 맛있게 익어가는 고기 소리와 함께 그 열기가 그대로 전해지는 듯합니다. 겉의 온도보다도 속에 대류의 온도가 한 180도 정도. 그래요? 네. 상자 밖의 온도는 46도인데 상자 안의 온도는 무려 183도. 처음에는 갖고 다녔어요. 캠핑 다니면서. 근데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한번 해봤어요. 그냥 장난 삼아서. 그랬더니 진짜 되더라고요. 아...